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ISIL 대응 방안을 위한 20개국 장관급 회담 개막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리비아와 이라크의 안정화를 좀 더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ISIL이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진 리비아를 장악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통합정부를 위한 합의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지난해 5월 이후 ISIL의 중간급 또는 고위급 인사 90여 명을 사살하고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거의 장악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오늘 본격 개시됩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단과 먼저 공식 첫 회담을 갖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이 회담 결과를 토대로 반정부 협상 대표단과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리아의 내전 사태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마련된 이번 평화회담은 갈등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 간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닌 유엔의 간접 중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측과의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등 시리아 지원 그룹에 속한 나라들의 협상 기간 중 휴전 논의도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 정치, 문화 관계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과거 냉전 시대의 잔재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991년 이래 미국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도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상업, 금융 금지 조치가 국가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 이민 당국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유럽에 입국한 미성년 난민 만여 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실패했다고 유럽연합경찰 유로폴이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도널드 유로폴 국장은 어제 이 같은 규모는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난민 문제를 다뤄온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최소치를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국장은 이에 따라 아동 착취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의 주요 정착지 가운데 하나인 스웨덴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6년간 망명 신청을 한 5만 5천 명의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들을 가운데 1,900명이 사라졌다는 이민국 통계 자료를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지난해 보호자 없이 2만 6천 명의 미성년자들이 유럽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인신매매와 성착취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9년 전 이란에서 실종된 로버트 레빈슨 전 요원을 찾기 위해 페르시아어로 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레빈슨 전 요원 귀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그의 행선지와 실종 당시 상황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FBI가 이번에 개설한 페르시아어 페이스북에는 레빈슨 전 요원이 지난 2007년 이란 키시섬을 여행한 뒤 실종됐다는 설명과 함께 그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거리 첸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뒤 기자들에게 지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첸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진단시험과 백신 개발을 서두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두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If you give me an invitation, I'll get on a plane, the next plane to North Korea.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드 논란을 부추겨 국제사회 비핵화 압박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며 압박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 건너 불보듯 방치할 나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보다 하루 전인 30일에도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다그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켜온 주범은 미국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잇따라 비난하는 것은 핵 이슈를 사드 이슈로 전환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미, 한, 일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교수입니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이 대북 제재 국면을 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구도로 국면 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이 갈등을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북한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도 북한의 비난은 사드 자체의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를 부각시킴으로써 북중관계를 복원하고 대외 고립을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사실상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최근 들어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달 26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한중 간 신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2일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은 앞으로 러시아의 대외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고 이런 결정이 한러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견제와 압박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북한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미일에서 좀 더 발언을 조심하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달라지지 않죠. 북한에 비핵하지만 중국과 좀 더 대화를 해가지고 전략적인 이해를 좀 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도 중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미중 간 전략 게임에서 미국의 편승한 전략을 굳혔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런 국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두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사실상 공론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와 속도, 크기, 성능이 다양한데요. 따라서 이에 대응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상승과 중간 또 종말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론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상당히 높은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네, 탐지에서 요격까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이 동원이 됩니다. 미국은 우주와 지상, 해상에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명령과 통제, 전투 운영, 원활한 통신망 구축이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미 전략사령부와 북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 다양한 사령부와 관련 기관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는 이 레이더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미 공군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또 그린랜드에 각각 기존의 성능을 개량한 조기 경보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조기 경보 기능과 추적 또 목표물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공군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알래스카에 있는 코브라데인 레이더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뿐 아니라 먼 거리에 소형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이동은 느리지만 작전 능력이 탁월한 대형 석유 시추선 모양의 해상 X밴드 레이더 또 두 개의 정찰 위성을 가동해서 탐지하는 우주 추적 감시 시스템 이지스 전투함에 장착된 SPY-1 레이더 등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언급해 주신 ANTPY-2 X밴더 레이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레이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별도 또는 사드와 함께 가동되는 레이더인데요. 탐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레이더는 전방 전개와 종말 단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전방 전개 레이더는 조기의 미사일을 발사를 탐지해서 매우 정밀한 정보를 본부에 제공합니다. 또 복수의 센서가 탐지 영역을 크게 넓혀서 전투 공간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교란 능력까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12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ANTPY-2는 미군이 가장 신뢰하는 레이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외에도 이 탐지 기술과 관련해서는 계속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네, 미사일 방어국은 웹사이트에서 신기술이 도입된 여러 장비를 개발 또는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사 단계에서 포착해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요격 후에 잔해로 인한 타격 등 2차 피해를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다음 단계 미사일 방어에도 탐지 시간을 벌고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란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특히 무인기와 우주에 기반을 둔 센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미사일 발사 순간을 바로 포착해서 지상기지에 정보를 보내거나 직접 요격까지 할 수 있는 무인 글로벌 호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이미 실전 배치됐고 한국과 일본은 구입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탐지와 추적을 했다면 직접 요격을 하는 그 체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상과 해상 또 우주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해상은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가 대표적인데요. 이지스 전투함들이 해상에서 순찰하면서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특히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알래스카주의 포트 그릴리 기지와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다른 지상발사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기지, 그리고 사드의 화력 통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이제 이런 능력을 갖춘 이지스 함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몇 척이나 미국에 있습니까? 네, 미 해군에 따르면 이지스 무기체계를 갖춘 전투함은 1월 현재 총 80 척입니다. 순양함이 22척, 또 구축함이 62척입니다. 미 해군은 이런 이지스 전투함이 탄도미사일과 대공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사일 방어국은 2014년 말 현재 5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28척 등 총 33척이 이런 동시 전투 능력을 갖췄고 이 가운데 16척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강화한 SM-3 블록 2A를 일본과 개발 중인데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2018년에 현장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자, 해상 요격 체계, 이지스 무기 체계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상 요격 체계는 어떻습니까? 네,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방어 체계와 또 최신 하층 지상 방어 요격 체제인 패트리엇 3, 그리고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드가 대표적입니다.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방어 체계는 우주 공간에서 적의 중장거리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지상에서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요격기에서 다시 분리된 타격체가 미사일과 충돌하는 방식인데요. 미군은 이를 기존의 30개에서 44개로 늘려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의 기지에 배치하는 계획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상방어 요격체계인 패트리어3는 미군의 미 육군의 주력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패트리어3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층 지상방어 요격체계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 전투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체계죠. 특히 정밀 레이더를 통해서 1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식별해서 타격할 뿐 아니라 이동식 배치가 가능해서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군은 하층 방어인 패트리어3와 사드를 통해서 지상에서 겹겹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트리어3와 사드를 통해서 이중으로 여러 겹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드는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고 방어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한두 도시 정도를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3와 달리 지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최고의 무기체계란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돼서 비대칭 무기 개발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군 관계자들은 탐지가 어려운 이동식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체계가 사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특히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를 직접 맞춰서 파괴하기 때문에 대량살상 무기가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파괴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강점도 있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핵실험을 한 북한을 소외시키는 대신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초청만 받는다면 북한행 다음 비행기라도 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you give me an invitation, I'll get on a plane, the next plane to North Korea. 지난달 25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 회의에 참석 중인 제르보 사무총장은 31일 인뎁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때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ve talked to the Korean about North Korean about this. And when I talk to the North Korean, I talk about how can they join the CTBT.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번 국제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거듭 상기시키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중요성과 비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여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its fourth and most nuclear test, engagement in North Korea should not be seen as out of reach. 제르보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이번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릴 수 있다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그런 관여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소외시키는 대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한 채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김정은 시대 핵 정책이 김정일 때보다 과감하고 위험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이 과거 김정일 때보다 훨씬 과감하고 공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핵 보유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김정은이 훨씬 더 과감하고 국제사회 이런 거 중국이고 이런 걸 신경을 덜 쓰고 더 리스크 테이킹을 과감하게 하는 거죠. 김정일보다는 더 위험합니다.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아예 핵 경제 병진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이미 다 공식적으로 커미트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핵 능력이 증강될수록 그 사람들의 입장은 더 강화되는 거죠. 더 굳어지는 거고. 실제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비핵화 대화는 거부한 채 핵 능력 강화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집권 직후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 이어 이듬해 새로운 국정 목표로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핵 보유에 대한 법제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나갈 때 대한 주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 천명한 것으로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전옥현 전 한국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김정은의 체제 기반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뭘 이렇게 점수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체제 위기 조정을 통해서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 것과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핵무장을 완성시켜서 자유력을 갖췄다라고 자기가 헌법에 명시한 핵 경제 병진으로 성공했다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성공 안 해도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선전하기가.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운이라는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스스로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핵 보유국 법령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 억지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명령권자와 공격 대상까지 명시하고 핵무력 중심의 전략전술 완성을 강조함으로써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법제화 작업과 함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향상에도 주력해왔습니다. 2013년 병진 노선에 따라 6년 전 6자회담 합의로 불능화했던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한 북한은 이후 지난 4년간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지난달 7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의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국회 국방위 보고입니다. 원자 폭탄보다 100배 내지 1000배의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네 번째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핵무기의 어떤 성능을 고도화한다든지 소형화한다든지 하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북한이 SLBM의 성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북한이 약 4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9.19 공동성명 발표 이듬해인 2006년에 추정한 30여 킬로그램보다 10킬로그램가량 늘어난 겁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또 북한이 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농축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전략군을 설치해 비대칭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고 한국의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를 최우선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게 살듯이요. 핵 보유를 하는 나라는 핵실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위 핵군사력 운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핵실험을 해야 돼요. 북한이 그 강대국들처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 관리, 성능 점검, 또 개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조직, 시설 등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는 셈이라며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군축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4차 핵실험 이후 연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러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네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며 강력한 핵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금년도 외교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6자회담 틀내 5자 간 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삼각협력도 창의적으로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6자회담 한국 추수석 대표로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를 담은 213과 13 합의를 이끌어냈던 천영호 전 외교안보 수석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갖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 핵 문제에 기울인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북핵 문제에도 보여야 한다고 천 전 수석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주 베이징에서 만났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은 후속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 측 대화상대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8일과 29일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Kim was in Beijing January 28th and 29th to meet with his counterparts and follow up on the Kim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김 특별 대표의 방중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이뤄진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연합뉴스는
베이징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성김 특별대표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김 대표와 우 대표가 어떻게 하면 현재 국면을 피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담을 했다며 접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북한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도 머물고 있었지만 양측 사이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채널로 불리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 주재 외교관도 지난주 초 비정부기구 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독한 자기 도착증에 빠져 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공포통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미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행태는 실패한 지도자들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독재정치 심리 전문가인 파타리 모가담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최근 독재에서 민주주의 전환을 다룬 새 책 민주주의 심리학을 펴냈습니다. 2년 전 세계 독재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 독재의 심리학으로 관심을 모았던 모가담 교수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에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어도 10년 이상 가혹한 독재 통치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suspect that for the next at least 10 years this is going to continue in North Korea. 김 제1위원장은 나이가 여전히 너무 어리고 권력은 계속 불안하며 경제 기반이 강력하지 못해 중국에 의존하는 취약한 처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독재 통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모가담 교수는 이는 국제사회의 극악한 독재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밟았던 전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악한 독재 권력은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세한 반대 움직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불복종 행위에 대해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가담 교수는 북한 정권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는 것 역시 극단적인 역대 독재 정권들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re is a cycle. The cycle is the leader creating tension and conflict. 극단적인 독재 정권은 주기적으로 긴장과 분쟁 국면을 유발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충성을 유도하는 수법을 전형적으로 구사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보이면 역적과 배신자, 친미주의자로 낙인 찍어 가혹하게 처벌하는 북한의 행태는 옛소련이나 이란 등 독재 국가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고 모가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극도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권모술수에 매우 능한 독재자들의 공통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e is extremely narcissistic and very Machiavellian. He has all the major traits that dictators have. 지도자 김정은의 정책과 행동이 비이성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병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권력에 극도로 굶주린 자기 도취에 빠진 인물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의 즉흥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성격이 자칫 정책적 오판을 야기해 한반도 안정에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모가담 교수는 이런 어린 독재자의 자기 도취적 행태는 불행히도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남한 국민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감성지능 2.0의 저자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트라비스 브래드베리 박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브래드베리 박사는 지난 31일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에 김정은으로부터의 다섯 가지 중요한 지도력 교훈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감성지능이 뛰어난 지도자들은 영웅과 위대한 지도자들 뿐 아니라 그릇된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을 분석한 겁니다. 브래드베리 박사는 심약한 지도자는 강력한 지도자들과 달리 사소한 것도 위협으로 간주해 짓누른다면서
김재일 위원장이 70명 이상의 고위 간부를 처형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브래드베리 박사는 김재일 위원장의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의 표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공포 정치 때문에 많은 간부들이 그 앞에서 면정복배하겠지만 이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의무 때문이며 북한인들은 그가 성격 결함이 있고 자제력이 없으며 자신감도 전혀 없는 지도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베리 박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정권은 앞으로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게 자신의 예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에 대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이 쿠바 정상으로서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소식,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의 1차 관문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아이오와주 당원대회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 그동안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또 이로 인해서 신생아 소두증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 우려가 높았는데요.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에 대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이 찬 사무총장은 최근 브라질에서 보고된 이 신생아 소두증과 그 밖의 신경장애 사례 증가가 이례적이라면서 이 다른 지역 공중보건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아기에게 치명적인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문가 18명의 회의를 거쳐 이뤄졌고요. 찬 사무총장은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국제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당시에 긴급 대응이 늦었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아직 그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직접 밝혀진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을 비롯해서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곳에서 이 신생아 소두증과 함께 전신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희귀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이 발병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데요. 찬 사무총장은 의학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일단 선포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조치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세계보건기구 WHO를 중심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요. 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예정인데요. 예. 예, 우선 소두증과 이 신경질환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요. 지카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이 모기 같은 바이러스 매개체 통제, 또 지카 바이러스 진단 방법과 백신,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요.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는 앞으로 몇 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지카 바이러스의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도 물론 제한이 되겠죠? 예, WHO는 어제 이 여행이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부는 해당 지역 방문을 연기하거나 이 여행을 할 때 의사와 상담하고 또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그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WHO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서 각국에서도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미 브라질 등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대해서 임신부들의 여행을 자제할 걸 권고했는데요. 해당 국가수를 24개 나라에서 28개 나라로 늘렸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한편 브라질의 경우 오는 8월에 리우 올림픽을 개최하고요. 이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점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위험이 큰데요. 그래서 최근 이 모기를 통제하기 위한 방역 강도와 횟수를 늘리고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어제는 임신부들의 경우 올림픽 방문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이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나라가 28개국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브라질 외에 또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네, 28개 나라 가운데 24개 나라가 중남미 국가들인데요. 브라질과 온두라스,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등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고요. 앞서 미주 대륙에서는 기온이 낮아서 이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캐나다와 칠레 등 일부를 빼고는 대륙 전체로 이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고 4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아, 쿠바와 프랑스의 정상회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쿠바 정상으로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쿠바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한 데 이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쿠바와 프랑스 두 정상의 어제 회담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요? 예, 올랑드 대통령은 이 엘리제 궁에서 열린 환영 행사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이 카스트로 의장과 뜨겁게 포옹하고 회담 후에는 이 국빈 만찬도 개최했습니다. 네. 예, 올랑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두 나라 관계는 물론이고 이 쿠바와 국제사회 관계에도 이 새 장이 열렸다면서 쿠바와 유럽연합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쿠바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고요. 지난해 올랑드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쿠바 제재를 해제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쿠바가 국제사회에 완전히 편입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기울여 왔으며 이제 완전히 해제를 위해서 나머지 조치까지 이루어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미국 의회가 이 금수조치 해제를 위해서 조치에 나설 걸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의회에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예,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형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서 지난 2006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후에 이 첫 유럽 방문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환대에 감사한다면서 역시 미국이 조속히 대쿠바 제재를 해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예, 이 프랑스와 쿠바 두 나라 차원에서도 경제 분야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죠? 네, 두 정상은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액을 2억 달러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관광, 운송 분야 투자 등 20여 건의 상업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프랑스 기업들은 쿠바와 미국 관계 정상화에 이어서 관광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이 쿠바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한편 앞서 프랑스가 주도한 협상에 따라서 국제채권단이 이 쿠바에 대해서 대출이자 85억 달러를 면제해주고 쿠바는 26억 달러의 채무를 앞으로 1년 반 동안 상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서명식도 이날 열렸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미국 뉴스 살펴볼 텐데요. 어제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 당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인데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었고요. 앞서서 전망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개표가 거의 끝난 상황인데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28%의 지지를 얻으면서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어제 승리 연설에서 아이오와주와 미국 전역의 용기 있는 보수 세력이 승리한 날이라고 선포했는데요. 그동안 크루즈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고 워싱턴 기성 정치 세력에 맞서는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한때 아이오와주에서 크루즈 후보에게 잠시 뒤진 적도 있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뭐 줄곧 또 선두를 달렸고요. 네. 그런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크루즈 후보에게 패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4%포인트, 그러니까 약 6,000표 차로 졌는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2위에 오른 데 대해서 영광이라면서 예, 크루즈 후보에게 패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예비선거 과정에서 승리해서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고 본선거에 나서서 클린턴 후보나 샌더스 후보 그 누가 나오든 물리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어제 이 당원대회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예, 어제 공화당 코커스에 참여한 사람 수가 18만 5천 명에 달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예, 지난 2012년 공화당 당원대회 때 12만 명이 참가했는데요. 그때보다 많이 늘어난 수죠. 이번에 이 공화당 당원대회에 처음 참여한 사람이 10명 중에 4명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선거에 대해 아이오와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012년에 비해서 무려 6만 5천 명이나 더 참가를 한 건데 네.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그 언론의 예측도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어제 23% 지지를 얻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보다 겨우 1%포인트 뒤지면서 선방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높은 지지율로 이 3위에 오르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루비오 후보는 자신이 공화당을 단합할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뉴햄프셔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크루즈 후보나 트럼프 후보는 이 공화당 내에서 이 워싱턴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른바 아웃사이더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비주류 정치인에 대한 대안으로 루비오 후보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루비오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이 같은 루비오 대안설이 앞으로 더 힘을 얻게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경선 후보 수가 12명에 달했는데 이 3명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예, 크루즈 후보, 트럼프 후보, 루비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한자리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예,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가 약 9%로 4위였고요. 랜드 폴 연방 상원 의원이 약 5%로 5위, 그리고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3%가량의 지지를 얻으면서 6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 결과를 살펴보죠. 6개월 전만 해도 사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요.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군요. 예, 맞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치렀습니다. 현재 99%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예,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49.9%, 그리고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49.6%로 나타났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예. 자, 샌더스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샌더스 후보는 사실상 비겼다면서 이는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오와 주민이 기성 정치권과 기업계, 언론에 아주 심오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제 아이오와 당원 대회가 이렇게 끝이 나면서 경선을 포기하는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는 마이크 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어제 이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요.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민주당 후보 경선을 포기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전엔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남포 최저 영하 8도에서 최고 영하 2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9, 낮 최고 영상 1, 강계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위성 관련 국제기구들의 위성 발사 계획을 잇따라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발사 예정인 위성의 명칭을 광명성이라고 밝혔다고 IMO는 전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도 오늘 북한으로부터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017 회계연도에 5,830억 달러의 국방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S를 격퇴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7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미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과 보잉, 록히드마틴이 제착하는 폭격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항공모함을 기지로 삼아 공습보다는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무인기도 새로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오는 9일 백악관의 공식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홀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 정치, 문화관계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홀랑드 대통령은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과거 냉전 시대의 잔재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991년 이래 미국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도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상업, 금융금지 조치가 국가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어 쿠바는 프랑스와 정치, 경제, 사업, 금융, 문화협력 등 다방면에서 관계를 다각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유럽에 입국한 미성년 난민 만여 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실패했다고 유럽연합경찰 유로폴이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도날드 유로폴 국장은 어제 이 같은 규모는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난민 문제를 다뤄온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최소치를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국장은 이에 따라 아동 착취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의 주요 정착지 가운데 하나인 스웨덴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6년간 망명 신청을 한 5만 5천 명의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들 가운데 1,900명이 사라졌다는 이민국 통계 자료를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지난해 보호자 없이 2만 6천 명의 미성년자들이 유럽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인신매매와 성착취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9년 전 이란에서 실종된 로버트 레빈슨 전 요원을 찾기 위해 페르시아어로 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레빈슨 전 요원의 귀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그의 행선지와 실종 당시 상황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FBI가 이번에 개설한 페르시아와 페이스북에는 레빈슨 전 요원이 지난 2007년 이란 키시 섬을 여행한 뒤 실종됐다는 설명과 함께 그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FBI는 특히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레빈슨 전 요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레빈슨 전 요원의 행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거리 첸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뒤 기자들에게 지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첸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진단시험과 백신 개발을 서두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와 태아의 치명적인 소두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공식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